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바로 바꿨어요. 아, 이게 원래 뭐 1화 때부터 지금 몇 화야? 6화인가요? 5화까지 같은 제목을 쓰고 있길래 그냥 자동으로 복붙을 했는데, 그쵸. 바로 바꿨죠. 네. 혹시 모르니까 마음 편히 보셔도 됩니다, 이제. 아무튼, 아,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까 뭐 먹었냐? 저 아이스크림 먹고 있었어요. 한이랑 창빈이 형이랑 스시 먹고, 네. 초밥 먹고 바로 왔습니다. 연습하다가, 아, 틱톡 얘기하고 있었죠? 아, 나, 아, 근데 고민 상담소인데, 아, 그, 뭐, 알아요? 그, 새벽 감성 없으면 뭔가 그못 읽겠는 거? 하나, 진짜. 아, 현담소 처음엔 애기스테이인데 고민 어떻게 신청하냐고요? 아, 이게 제가 그 고민 올리는 글은 그, 뭐라 하죠? 예, 네, 그, 뭐야 이거 뭐라 그러더라 이거를 게 스타 게시판에다가 올려가지고 스테이기 아 현담소 처음이에요 애기 스테이네요. 아무튼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때는 이런 기능이 없었던 걸로 알아. 막 뭔가 되게 발달된 느낌. 어디서 보더라? 잠깐만. 팬십 봤는데? 아 이따 공유. 이게 막 인기 순막 이런 것도 있는데 넘어갈게요. 아니 근데 하트 수가 가장 많은 게 제가 언급하기엔 조금 현진아 취준생 스테이인데 나 빼고 다들 취업하고 자리 잡는데 나만 그대로인 것 같네. 나도 취업할 수 있겠지. 현진이 이런 생각일 때 어떤 생각을 정리했니? 취업 뭔가 나는 취업을 하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저도 어떤 말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뭔가 남들은 다 나보다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 같다 이런 고민이시죠? 맞나? 네. 나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남들과 나를 막 비교하면서 나를 깎아내리고, 그렇죠.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주로 하긴 하는데 어떤 무대를 하더라도 어떤 뭐춤 영상을 찍더라도. 항상 뭔가 내가 정해놓은 기준, 그리고
모든 나의 모든 것들을 다좀 상대평가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버릇이 있어요, 저도. 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근데 최근에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냥 내가 살고 있는, 그리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다 조연. 그니까 뭔가 내 세상에 내가 바라보는 시점만 생각하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하려고 했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읽으려 노력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듣지도 않고, 그러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만든 기준에나 스트레스를 받지, 남들과 비교해서 스트레스를 굳이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흔히 말하는 남는 그 사람만의 세상에 있을 거고, 그 사람만이 추구하는 성공의 그런 기준점 이런 것도 다 있을 거고 한데, 내가 뭘그 사람에 대해 알아서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살고 있어요. 그게 되는구나. 아, 그게 되진 않죠, 사실. 이것도 제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저도 아직도 노력 중이죠. 어쨌든, 남은, 이 세상의 주인공은 정말 나인데, 그 주인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좀 비교라는 걸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에 있어도 다 비교를 해서 수치를 나타내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난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야. 나는 그냥 내 기준에 맞춰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살면 되는데, 내가 왜 누군가에게 비교를 당하고 비교 대상이 되고 그래야 하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왜 받냐, 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왜냐면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뭐 내가 비교를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잘해. 내가 더 잘해.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뭐 심판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그 기준을 정하고 그 승자를 정하고 그런 것도 없는 건데. 그냥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혼자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혼자 그것 때문에 뒤처진다. 나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좀 바꿔 보려고 했죠. 그게 지금 많이 지금의 나를 만들고 있는 것 같고, 한마디로 거의 줏대죠, 줏대. 그쵸, 남과의 비교는 나만 갉아먹지. 예전에 나보다 더 성장하는 내가 되는 게 중요하지. 그럼요. 어제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더 성장하면 그만이. 나는 나밖에 나를 심판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 노력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고, 그 과정도 나만 알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 뭐, 그 결과라는 게, 뭐 정말 숫자로 나타내서 그뭐큰 숫자, 뭐 작은 숫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과정은 정말 나만 알고 있기 때문.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지, 비교해도 돼요. 비교해도 되는데,
비교해서 내가 더 성장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을 망가뜨리고 내 자신을 싫어하고 실망하고 하다 보면은 더 이상 나한테 기대할 게 없어지는 것 같아. 처음에는 물론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잘해질 수는 있겠지만 나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지는 순간 그게 점점 나를 망가뜨리는 첫 번째이지 않을까. 저는 항상 저를 기대해요. 더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할수 있을까? 지금까지 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늘 창빈 오빠에게 줏대를 배우고 승민 오빠한테 근본을 배우고 싶다고 생각해. 전 진짜 멤버들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죠. 저는 정말 남과 비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물론 난 데뷔할 때까지는 남과 비교를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내 자신을 갉아먹어서 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후회는 절대 안 해요. 근데 앞으로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는 원래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라 승부사 기질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지, 이제는. 더 이상은 내가 뭔가의 비교 대상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뭔가 혼자 나가는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좀 되게 두려워했었고, 못하겠다 한 적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때 창빈이 형이 얘기를 해줬죠. 너는 왜 너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니? 나도 갑자기 이유가 궁금한 거야. 아니, 내 작업물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그것 때문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나한테 독이 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 그거는 여러분들한테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나한테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말만 듣고 내일 꿈꿉니다. 덕분에 내일의 나를 더 기대하게 하는 거고. 멤버들이 나를 많이 챙겨주니까 제가 워낙 그렇게 줏대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근데 지금은 뭐 거의 줏대좌를 따라가지 못하는. 아, 그거 봤는데 뭐더라? 아니 그 현이 빈이 할때나 창빈이 형 허벅지를 세게 때렸잖아요. 근데 그게 뭐나 유튜브를 들어갔는데 유튜브에 그 클립에서 올린 거야. 이렇게 편집해서 올린 거야. 그게 너무 웃긴 거야. 아니, 다시 보니까 무슨 촥 소리 하네요. 아, 재밌더라고. 아, 근데 그 제목이 더 웃겼는데 기억이 안 나. 맞아, 줏대 없네, 줏대좌 했나? 아, 나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와. 창빈이 형 표정이 너무 웃겼어.
형캠 리노 형 찍은 것도 있니? 있을걸? 잠깐만.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순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찍은 거야, 만 거야? 눈떠 있는 사진은 없네요. 다음 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스테이 친구가 없는 게 고민이야. 나도 스테이를 만나서 현진이 잘생겼다고 좀 자극적이고 싶은데 부끄러워서 구독계로만 살아간다. 팬미팅도 혼자 쓸쓸하게 보고 왔어. 근데 댓글이 61개가 달렸어. 지금 61명의 친구가 생겼다고. 좋겠다. 고민은 없고 너네 아프지만 말아라. 너네 아프면 그게 고민이다. 지금 대학교 졸업 앞두고 있는 스테이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만큼 열심히 달려왔는데 자꾸만 내가 쌓아온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어 보여요. 이것도 슬럼프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엔지니의 슬럼프 해소 방법을 들어보면서 조언 듣고 싶어요. 댓글 한번 봐볼까? 그 댓글의 댓글. 힘들고 지쳤다는 건 노력했다는 증거고 슬럼프가 왔다는 건 그만큼 열정적이었다는 증거라고 해요.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조금 더 흐른 후에 뒤돌아보면 나 자신이 기특해 보일 거예요. 진부한 이야기지만 노력과 경험은 나를 배신하진 않더라고요. You can do it. 그쵸. 슬럼프. 혹시 지금 음악 소리 들어가나요? 잠깐만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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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옆에 누구야? 누군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틀어놓으면 되겠다. 아니, 우리 노래 아니었는데 누군 노래더라? 아니, 인스트만 나왔어. 옆에 누군지 모르겠지. 연습생 분들일 수도 있어가지고. 아무튼 슬럼프. 슬럼프는 저는 지금 슬럼프입니다. 뭔가를 해도 내가 전보다 낫다는 생각을 못하면 그 전과 머물러 있다면 나는 그게 슬럼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슬럼프를 지금까지 극복한 적은 한 번도 없고, 그냥 그거보다 두 배로 더 열심히 했어요. 두 배로 열심히 했고, 그래도 안될 때도 많아요. 어쨌든 슬럼프라는 거는
결과를 보고 슬럼프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이 과정들이 지금 바로 이 효력이 되게 드라마틱하게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뭔가 이 과정들도 차곡차곡 쌓는 거지. 내가 이만큼의 과정을 했다 해서 내가 이 바라보고 있는 이 만족하는 정도의 결과. 잠깐만, 나 지금 노래를 듣느라 잠깐만요. 아니, 노래 때문에 집중이 안 돼. 좀 잔잔한 거 없나? 아, 고음 나올 때 갑자기 다 깨져버렸어. 고음 나올 때 갑자기 나도 이 고음 소리를 듣게 돼버리니까. 잠깐만, 이제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거, 아, 그니까, 슬럼프라는 게 정말 내가 기대한 것보다 못 미쳤을 때 슬럼프가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기대라는 거는 내가 이만큼의 과정을 했기 때문에 기대를 하는 건데, 사실, 이 과정들이 눈에 보이는 과정들이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은 이만큼의 노력을 했어. 이게 나의 한 장이야. 이한 장을 내가 차곡차곡 쌓는다고? 와, 나 100장 쌓았네. 그럼 나는 이 100만큼의 무언가가 되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나한테 나중에 실망하게 되는? 내가 이 100장만큼의 노력을 했으니 나의 결과가 무조건 이 100이어야 해. 그러고 그 과정들을 뒤로 한채 무언가 이 결과를 보는 이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무언가를 했어. 뭐 그게 시험이 됐든 나한테는 어떤 평가가 되었든. 근데 이제 그 결과가 이 100장만큼의 결과가 안 되는 거지. 왜냐면 내가 이 100장이라는 거를 쌓아 올리는데 이한 장에 내가 얼만큼을 썼는지는 얼만큼을 쏟아부었는지는 나만이 알고 있는 건데 그냥 나는 100장을 쌓아 올린 것만큼의 기대를 했던 거지. 이 100장 속에 무언가가 들어있다는 어떤 게 들어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것들을 쏟아부었는지는 사실 좀 뒤로 한채 살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게 쌓이고 쌓여서 뭐 처음에는 내가 50장을 완성을 해서 50만큼의 나의 기대에 미쳤을 수도 있죠. 그래서 다음에는 내가 100만큼 해서 또 100이 됐네. 오, 200만큼 했는데 내가 진짜 200이 됐네? 이러다가 나는 나의 게으름을 포장했죠. 이한 장에 그동안 이한 장에 채워놨던 것들의 반의 반도 안 해놨으면서 이한장 위에 또한 장을 그냥 덮어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게을렀던 거는 내가 나한테 비밀로 했던 거야. 그니까 나는 이만큼의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나중 되면 이만큼의 기대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나 자신한테 실망을 너무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이 나한테 실망을 하는데도 내가 왜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안 됐을까? 근데 예전에 정말 뼈저리게 느꼈죠. 아직도 그때의 기억은 정말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나는 100만큼의 노력을 했고 120만큼을 추구했어요.
그게 나의 슬럼프의 초기 단계였던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너무 이미 나에 대한, 그리고 내가 그동안 노력했던 것들이 너무 큰 거야. 너무 힘들었고, 정말 전부를 걸었고. 그게 또 다른 슬럼프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 결과라는 게 사실은 정말 복불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쩌면 내가 140을 노력을 했는데 120이 안 채워졌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140만큼 노력했던 거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140은 이미 되어 있는 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지금 당장 이 결과 때문에 내가 슬럼프가 왔다고 생각을 해도 이전에 내가 노력했던 것들이 절대 절대 없어지진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걸 이겨낸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버티는 싸움을 선택했어요. 지금 당장은 내가 정말 못하는 것 같고 예전보다 못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더 해보자. 내가 이때 동안 쌓아놨던 게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게 잘 만들어 놨다면 이건 나중에 되어도 변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냥 저는 버티는 싸움을 선택했죠. 자, 다음. 현진이가 너무 좋은 게 고민이라면 고민할 필요 있나? 회피형 인간인데 어떻게 고칠까? 현진이는 하기 싫은 일이었을 때 어떻게 해? 나도 하기 싫은 일은 그냥 못하겠던데. 하기 싫은 일인데 무조건 해야 되면 뭐 하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하죠. 그쵸? 나는 하기 싫은 거를 안 하는 것보다, 아니, 하기 싫은 걸 하는 것보다,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게더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라, 내가 이 하기 싫은 걸 해야만 내가 하고 싶은 걸할수 있다면, 나는 그냥 하기 싫은 걸 하고, 하고 싶은 것도 하겠습니다. 현진이를 오빠라고 부르고 싶은데 동갑인데 고민이라고? 동갑이면 친구라고 부르는 게더 좋지 않나? 오빠라고 부르는 게더 좋나요? 너무 빨리 크진 마, 우리 아기. 걱정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아직 한참 남았답니다. 어른이 되려면. 다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어서 좀 힘들어. 완벽하게 못하는 자신에게 화가 나. 저도요. 화가 나죠. 화가 나는데 화가 안 나는 게더 싫을 것 같아. 지금의 나로서는 그냥 오히려 내 완벽을 꿈꿔서 그 완벽이 되는 날이 온다면 너무 뿌듯할 것 같기 때문에 뭐 물론 완벽이라는 건 없겠죠. 근데 나 처음에 그림 그릴 때 나는 뭔가 그림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나중에 나의 그림이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나의 그림에 감동을 받고 하려면 나의 실력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냥 막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고 와 이거 언뜻 봐도 멋있네 하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해서 그림을 좋아하게 됐다가 진짜 뭔가 너무너무 이 그림을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을 막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로 강의 찾아서 듣고 책 사서 읽고 했던 건데 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멀어지더라고. 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 그림에게서 내가 미술 입시생 분들을 정말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림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너무너무 대단한 거야. 하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완벽하게 하려고 누군가의 기준에 어떠한 억압당하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음도 공존하면서 열심히 그렸는데 괜히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뭔가 그런 입시생 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시작을 해봐야겠다가 되었어요. 그림의 기준은 절대 없죠. 근데 그걸 또 창조해 내더라고요. 난 처음에 이해 안 됐어. 그냥 내가 그리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돼. 약간 이런 마인드였는데. 아니더라고. 근데 그 덕분에 더 그림을 사랑할 수 있게 됐다. 왜냐면 취미에도 나는 노력을 하는 성격이에요. 취미에도 스트레스를 받는 성격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그림은 그리면 그릴수록 정말 내가 나 자신이 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너무 너무 귀찮고 눈 아프고 팔 아프고 손목 아프고 막 하다가 점점점 옛날 것들을 전 갤러리에 다 넣어놓거든요, 앨범에. 그럼 하나씩 보잖아요. 그럼 옛날 그림에서 문제가 뭘까 막 이런 거를 좀 찾아보고 고치고 찾아보고 고치고 하다 보니까 난 그게 지금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다행히 이 취미를 계속 끌고 올수 있게 되었죠. 그쵸?
아니 뭐 취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건 정말 그냥 사람 차이라서. 근데 나는 나의 취미는 그림 그리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도 나의 취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나는 뭐 어쩔 수 없지? 이걸 당연하다고 말할 순 없는데. 마음에 안들 수도 있죠. 뭐 근데 별로 상관 안 써요. 내가 만족하고 내가 보여준 그림에 내가 실망을 한다. 어후. 그럼 안 올렸겠죠? 그런 마인드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아그 뭐야 고민들을 그때 읽어보다가 캡처를 몇장 해놨었어. 우울감이 너무 심해서 뭐 하나 하기가 힘드네. 무언가를 좋아한다는 것도 엄청난 에너지가 드는 일이라는 걸 알아버렸어. 다들 취업하고 예쁜 옷 입고 즐기면서 사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실패자가 된것 같아. 가끔 너가 보내주는 새벽 감성 타임을 기다리고 있어. 그치만 뭐 항상 볼순 없으니까 힘내고 기분 전환할 때 힘이 될 현진이표 마법의 문장 알려줘. 험. 무언가를 좋아한다는 것도 엄청난 에너지가 드는 일. 그쵸? 어떤 일이든 이 감정이라는 거는 다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슬프던 뭐가 좀잘안 돼서 답답하던 아니면 누가 날 웃겨줘서 웃던 울던 다이 감정에서는 같은 배터리를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웃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면 그 외로움이 배가 되는 거고 배가 되었고 저는 한참을 울다가 또 그냥 혼자 있으면 또 그만큼 소비를 한 거고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다 에너지가 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배터리를 어떤 것들이든 다 같이 공유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것도 엄청난 에너지가 들죠. 근데 이제 이게 우울감이 너무 심해서 뭔가 하기 힘들고 정말 가만히 있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처음에는
좋아하는 게 없더라도 억지로라도 내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움직이고 나면 운동이든 이 감정의 체력을 소모하는 것이 아닌 이 몸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나의 감정을 억누를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오는 것 같긴 해요. 나로선 나는 그랬어. 나는 그냥 무작정 움직였어요. 무작정.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든 그런 상황에서 그냥 그냥 미친 듯이 움직였어요. 이렇게 움직여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걸 찾게 되었고, 이걸 할때 이런 생각, 잡생각이 안 난다. 아니면 이걸 할 때는 잡생각이 유독 많이 난다.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나에 대해서 나를 좀 알아가기 시작을 한 거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는 뭔가 내가 해봐야 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난 지금 너무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너무 힘들어. 그런 상태에서 그냥 있으면 이 배터리가 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도 그런 생각을 했었죠. 누구나 다한 번씩은 이렇게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냥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더 나를 궁금해 했으면 좋겠는 거야. 내가 이걸 하면 기분이 좋고 저걸 하면 별로 안 좋아. 이걸 하면 좀 졸리고 이걸 하면 너무 막 힘들어 체력적으로. 근데 이걸 했을 때 뿌듯하고 저걸 했을 때좀 우울해. 그렇게 하나씩 내가 나를 정리해가고 알아가다 보니까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나의 마법의 문장을 알려주라. 마법의 문장은 없고요. 뭐 이렇게 이런 거 기분 좋아져라 이야 이 정도. 고민 상담소 맞죠? 기분 좋아진다고? 됐네. 해결이 되었을진 모르겠는데. 나보다 춤잘 추는 친구가 있는데 나도 열심히 하는데 너무 그 친구만 잘한다 하고, 솔직히 나도 2시간 이상 춤추는데 친구들이 나의 노력을 모르는 것 같아서 그 친구도 조금 질투나. 나는 저도 이런 생각 했었어요. 나의 노력을 좀 알아줘. 나의 노력들을 인정받고 싶고, 나 이만큼 땀 흘렸어. 이것도 좀 알아줘.
이런 거 알아줬으면 해. 나도 진짜 이거를 몇년 동안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노력은 남이 알아준다고 해서 나에게 내가 바뀔 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얼만큼 노력을 했건 내가 만족하면 된 거지. 저 사람만 칭찬해서 질투가 나. 물론 나도 질투 나지. 아니, 난 이만큼이나 노력했는데. 근데 그 친구도 얼만큼 노력을 했는지 모르니까 나는 그냥 더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결과로 승부 보면 되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 승부욕으로 내가 승부를 볼 거다. 스트레스만 받지 말고 열심히 하면 안 그럴까요? 나는 그랬어. 나도 막 질투심 엄청 세고 막 아니 다 내가 막 순위 막 밀리고 막 이럴 때뭐 이유가 있겠지.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때 이렇게 생각 못했죠. 그때는 내가 어째서 내가 왜 그치만 지금 나의 그때를 돌아보면 애기니 같죠. 근데 원래 이렇게 내가 계속 고민만 했나? 좀 재미없죠? 재미없지 않아요? 난 재밌어요. 인프피들의 대화 같거든. 근데 뭐 했을까? 고민 상담소. 뭐 나한테 궁금한 거 있어요? 이제 고민 상담 그만할까? 아니, 나한테 궁금한 게 더, 내가 나한테 궁금한 거 없어? 아, 재밌어? 아, 다행이다. 재밌으면 너무 다행이야. 뭘또 침을 흘리면서 보고 있어. ESTJ인데 재밌다고요? 거짓말. 근데 현진이는 집중력이 좋은 편이야? 난 좋아하는 일을 해도 집중이 잘 깨져서 고민이야. 나? 집중력? 아니요, 저 진짜 산만해요. 우리 팀에 집중력 좋은 사람? 있을란가? 우리 진짜 산만해요. 진짜 막 진절머리 날 정도로 산만해요. 승민이 스리라차가 집중력 좋다고요? 아니, 약간 그거지. 스리라차는 약간 그거예요. 진짜 산만하고 말 진짜 많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막, 막 시끌벅적 난리가 나는데 완성된 곡이 너무 좋은 거. 그니까 천재 집단.
한지성 되게 웃기잖아요. 웃기고 막 되게 막 약간 좀 이상해요. 약간 천재성이 좀 있는 친구. 창빈이 형은 집중력. 창빈이 형은 그나마 좀 멀티가 안 되는 게좀 장점이다. 하나 꽂히면 그걸 하긴 하죠. 근데 지성이도 하나 꽂히면, 나도 하나 꽂히면 이게 집중이 좋은 건가? 하나 꽂히면 그거에 미쳐 있죠. 다들 이게 집중이 좋은 건가? 집중력이 뭔가 내가 관심 없는 거에 집중력으로 치면 다들 정말 뭐 그냥 난리 나죠. 나도 내가 관심 없는 거에 집중력? 상상도 못해요. 모두가 그래요, 우리 팀은. 근데 음악, 뭐 무대 퍼포먼스 우리끼리 뭐야 회의할 때 그럴 때는 집중력 좋긴 하지. 나 이제 그림 그릴 때도 좀 시간이 많이 지나는 편이기도 하고. 근데 나, 그러니까 내 우리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이 뭔가 본업과 관련 없는 뭐 예를 들면 뭐 핸드폰 뭐 살까 뭐 예를 들면 이 주제를 시작하면 이 핸드폰 브랜드와 이 핸드폰 브랜드의 대결로 끝나요. 그래서 나뭐 사냐고. 그럼 이제 주때있게 너가 사고 싶은 걸 사. 뭐 이렇게 결론이 난달까? 예를 들면 또 뭐가 있을까? 뭐 그런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는 진짜 회의할 때는 진짜 눈에 불을 켜고 회의에 참석하죠. 저 8명이서 되게 그 우리 무대에 대한 뭔가 이런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거든요. 이제 그런 회의를 좀 많이 해요.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럴 때 이제 정말 엄청난 집중력을 다들 발휘하죠.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맨날 숙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실에서 다 같이 회의할 때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뭐 거의 회사에서 회의를 많이 하죠. 서로 의견 충돌했을 때 어떻게 하냐고요? 회의가 잘안 끝나죠. 만약 오늘 안에 결론을 지어야 하는 그런 사안이 있다. 그러면 서로 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의견이 하나씩 점점 더 쌓이니까. 그쵸. 웬만하면 다수결로 진행을 하는데, 뭔가, 반박하는 것에 그런 근거가 굉장히 타당하다 싶으면, 이제 그 안건에 대해서 다시 회의를 하고, 꼬리가 꼬리를, 꼬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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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의견이 잘 맞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조율이 많이 필요하죠.
회의하다 싸운 적은 없냐고요? 아니, 싸우진 않죠. 싸운 적은 없고 그냥 예, 싸운 적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삐진다거나 회의하면서 삐지는 건좀 귀엽지 않나? 회의할 때 제일 의견 많이 내는 거? 일단 저는 정말 많이 내는 것 같고, 창빈 형도 많이 내고, 의외로 이엔이가 의견을 정말 많이 내요. 콜베 누구의 의견이었냐고요? 콜베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콜베 거의 언제 했더라? 커버를 하나 하자 해가지고 연습할 시간이 정말 없어가지고 이제 할수 있겠느냐 말겠느냐. 근데 이제 일단 해보자. 콜베를 콜베를 내가 냈다. 아, 천재 같은 생각이었다고요? 아, 근데 저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골랐는데 내가 너무 미안한 거야. 그랬는데 다들 좋게 봐주셔서 다행이네. 아, 골베가 그렇게 좋았어요? 사일런트 크라이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해달라고 해서 그건 뭐 애초에 이번 팬미팅의 메인이 사일런트 크라이였어요. 거의 사일런트 크라이를 보여주기 위한 팬미팅이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거의 확정이었었어요. 콜베 말고 다른 후보요? 많았죠. 굉장히 많았는데 뭐 사클 안무 웨이브가 많았어 같다고. 또뭐 궁금한 거 있나요? 지금 몇 시? 뭐야 벌써 1시간 거의 1시간이네. 오아시스? 이거?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나는 안무 나온 거 보고 스테이가 좋아하겠구나. 이번 신곡 어떠냐고요? 전 역대급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타이틀곡. 너무 좋아서. 그래서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대해 주세요. 이엔이 선물은요 가죽에다 그리다가 포기했고요 캔버스에다 그리고 있는데 와, 난 진짜 그림은 선물을 못 하겠어.
그렸거든요? 다 그렸어요. 근데 아직 수정을 못했어요. 언제든 내년 생일 때나 주겠다 이러다가 미루고 미루다가. 승례 준비 중인 거 있냐고요? 승례 준비 중인 건 모르겠는데 곡 작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프가 아니고 양프. 아, 양정인 양프. 오케이. 양프. 이번에 온 최애곡은 전 타이틀곡이요. 봄아 듣고 싶다고요? 근데 그거 너무 너무 슬픈 노랜데. 그래서 나는 지플도 듣고 싶다고. 그거 언제 보여줘? 난 봄이 별로야. 난 그냥 겨울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아니요, 그냥 빨리 여름에 왔으면 좋겠다. 여름은 또 여름 감성이 있으니까. 몇 시야? 몇시 반? 겨울 좋아, 족제비. 아, 제가 그 노래들은 언젠가는 다 공개가 되겠죠? 아마 여름은 난 진짜 너무 좋아. 여름 너무 좋은데 난 진짜 모기가 너무 싫을 뿐이에요. 백기 헌정곡도 들어봤는데. 현진이 승민이 목소리를 좋아하는데 같이 승례할 생각했어. 아, 제 가수랑 같이 콜라보요? 쉽지 않은 일이죠. 어, 아이스크림 다 녹았겠다. 젤리 있네? 내가 예전에 사놨던 건데. 황프뜻 이제 아냐고요? 뜻은 모르는데 그 약간 황프
나를 좋아하는 사람. 악어절이 아닌데? 내 구미. 프리파랑 아우머징이 어떻게 더 좋은지 고민하는 모습 보고 싶다. 에이, 둘다 너무 사랑하죠. 어떻게 둘을 비교할 수 있겠어? 황현진 프로 사랑러라고? 에이스맨. 에이스맨 같지 않은 에이스맨. 황현진 프사라고? 황현진 프린세스? 아우머에서 너가 춤 제일 잘 춘다고 수춤 관계자님이 인터뷰한 거 봤냐고요? 네, 봤어요. 너무 행복했어. 너무 감사했죠. 수춤 PD님께서 맛을 들었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 서치 열심히 하는 편이냐고요? 아니요, 서치 안 합니다. 프리파 어머는 엄마냐 아빠냐 이분데. 여러분들이 더 뿌듯해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우먼, 나 아우먼 보면서 그거 했었나? 안 했나? 그래, 아우먼. 피디님께서 칭찬해주셨으니까 아우먼 한번 봐볼까? 나도 오랜만에 본다 이거. 현진 아우먼. 야, 얼굴이 안 나오네. 볼까? 와, 추억이네요. 이거 언제 했지, 내가? 이거 작년 했어? 진짜 뾰족했단 말이야. 근데 자꾸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미안하고 감사드렸어. 와, 짧은 머리.
이때 헤어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누나들 다 백신 투혼 하신 날이에요. 진짜 다들 이렇게 메이크업 해주시고 머리 해주시고 옷 입혀주시는데 아우 진짜 다들 진짜 투혼을 해주신 정말 값진 영상입니다. 아 이거 의상 체인지 되는 거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거 뭐지? 이게 어쨌든 안무가 되게 빽빽하다 보니까 어쨌든 나는 뭔가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려면 어쨌든 뭔가 이 외적인 부분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처음에 원래는 정말 제가 욕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하려 했었죠. 이렇게 의상으로 재미나게 처음에 이제 좀 아무튼 진짜 나는 연습하면 진짜 죽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했어. 아 그래 이거 이렇게 되는 거그 뭐야 전전날에 바꿨어요. 뭔가 살짝 부족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전전날에 정말 그냥 자다가 생각이 났어. 뭔가 이렇게 빵 이렇게 이내 원래 음원도 이 음원이 아니에요. 따따따따 빵 그다음 바로 이어지거든요. 원래 첫 음원은 근데 아 뭔가 의상 체인지 하는데 뭔가 이렇게 뭔가 혁신적인 게 너무 없는 거야. 아 뭔가 나는 나의 이것들이 너무 뭔가 좀 평범함을 느꼈죠. 그래서 전전날에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이제 베르사체 형한테 전화해가지고 마디수 좀이 부분 늘려달라 하고 그다음에 이때 이렇게 할 거다라고 또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 뭐야 이 수춤 작가 피디님들한테도 말을 해서 이틀 전인가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다 이렇게 해주셨죠. 그래서 하, 역시 이렇게 딱 그렇게 요청을 해주실 때 얼마나 귀찮겠어요. 이틀 남았는데 이렇게 다 이렇게 해주셔갖고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게이 트랜지션 되는 부분이라고 해갖고 아 너무 감사드렸죠. 추억이다 이거. 진짜 이 조명과 이 구도
너무 아 고민 상담소 아니냐고요? 그니까요. 이거 고민 상담소인데 가끔 이렇게 변질돼요. 원래 이렇더라고요. 네, 저는 그냥 이 전통을 유지해 나가는 중이랍니다. 고민 상담소에서 고민만 이야기하기에는 나한테 궁금할 게 너무 많을 것 같아. 그쵸? 원래 이게 상담 현담소로 맞아? 나막 옛날에 기억났어. 막 춤도 추지 않았나요? 막 현담소에서? 아, 원래 이렇게. 직길로 생 근본이지. 이거 아입니다. 노래 선곡은 제가 했습니다. 노래 선곡만 몇주 걸렸어요. 프리파 한번 보자고요. 프리파도 나 끝까지 한 번도 본적 없어요? 이거 꽃잎 있잖아요. 꽃잎이 빠진 게 원래 꽃잎을 이렇게 꽃잎이 떨어지는 걸 상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빠졌어요. 근데 이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썼습니다. 나는 꽃잎이 빠져가지고 아 저것만 아니면 이랬는데 괜찮다 하셔가지고 그래서 꽃잎을 빠지는 게 영상에 들어갔더라고요. 감독님이 좋아하셔서 넘어갔던.
연출인 줄 알았죠. 역시 피디님 그 뭐야 이거 해주신 피디님 안목이 뛰어나셔서. 아, 꽃을 입으로 부는 거는 안무예요. 제가 만든 그거는 원래 연출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꽃잎이 이렇게 빠지는 게 멋있게 나와서. 꽃잎이 이렇게 흩날리잖아요. 그게 이쁘게 나오더라고. 전 진짜 이걸 진짜 볼 줄은 몰랐는데. 춤출 때마다 단추 풀어지는 거 하나씩 풀면서 찍은 거냐, 까요? 아니면 기특하게 단추가 스스로 풀어진 건가요? 와, 이거 이렇게 질문할 줄 몰랐어. 이거는 하나씩 풀었습니다. 뒷부분일수록 좀더이 스토리와 연관이 있게끔 점점 하나씩 내가 이렇게 되어가는 거를 연출하기 위해서 하나씩 빠져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아셨대? 단추가 풀린 걸 어떻게 알았지? 그건 진짜 약간 다 안다고. 아무튼 우리 벌써 이야기한 지 1시간 반이 되어 가는데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지을 때가 됐죠. 갈깍 잡지 말라고요? 갈깍 잡는 게 아니라 갈 건데요. 셀카 타임. 그래. 아찔하네. 저는 아무것도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해요. 이거 되잖아. 아, 자꾸 그. 네. 아무튼 안녕. 다음에 또 봬요.
머리? 모자 벗으라고? 아무래도 안될것 같은데. 맞나요? 아무튼 저는 이만. 볼게요. 안녕. 바이바이.